고양이 없는 나, 느낌.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고요? 직구 운영한데 최민식 이병헌 아저씨 나왔다. 악마를 보았다 해서. 네네. 최민식 아저씨가. 아, 그. 내가 그 유치원 학원차 모는 거 있잖아. 네. 아침 그거 같아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대박. 왜? 난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비슷해요. 야! 진짜 비슷해. 그래도 영화 진짜 잘했어. 막 맞아. 네, 하긴 19분 맞아. 영화 볼 수 있구나. 우리 빌리도. 네. 당연하죠. 저희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그래도 조금 예, 야릇한 영화가 있었다. 야릇? 뭐 봤나? 야릇? 뭐 봤지? 야릇 뭐 있을까? 나의 PS 파트너 인간 중도. 인간 중도 봤어요.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저는 엑스맨 봤어요. 아, 엑스맨. 아, 엑스맨 봐야 돼. 엑스맨 보고 싶어. 아, 엑스맨. 반전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야. 이번에 엑스맨이 엑스맨이 50년 전에 나중에 이 엑스맨에서 죽게 줘. 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좋다. 이게 역시 이 시각적인 힐링이 있나봐요, 여러분들. 맞아.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따가 여기 팬분들이 여기 오신다는 거야? 잘 오신다는 거. 대박이다. 희망. 혹시 걸음을 계속. 베티야, 네. 마이크 네가 들고 있니? 어, 마이크 여기 있어요. 봐봐.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봐볼래? 배터리요? 꺼져 있니? 네.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요. 마이크 꺼졌나보다.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서 교체하면 돼요. 네. 지금 여기 마이크로 나가고 찍고 있어요. 베티시님 안녕하세요. 베티시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베티시가. 네. 그 카페에서도 유명해 활동 많이 하시는 네네. 분이에요. 그거 봤어요? 빌리언 카페. 뭐요? 빌리언 A 베티님이 올렸는데요. 네. 커플 게임 하면 죽일 거다 그거 봤어요? 아, 네, 봤어요. 그거 봤어요? 봤어요. 진짜? 그거 되게 합성해가지고. 네. 되게 웃겼어. 가을 단풍님도. 어떻게 좀 최근 TV 이후에 좀 팬카페가 좀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우리 빌리언 친구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또 합성 이런 거 재밌는 거 움짤 이런 거 많이 해요. 2분 뒤에 도착합니다. 자, 2분 뒤에 도착해서 자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짝 선정 빌리언 퀴즈 한 다음에 짝을 커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리 들어가고 요리 끝나고 맛있게 밥 먹고 설거지 한 다음에 공연 준비하고 공연하고 공연 끝나고 저녁 먹기 저녁 선정 게임하고 게임 끝나고 캠프파이어 하고 캠프파이어에서 장기자랑 하고 장기자랑 끝나고 잠자리 선정 재밌는 복불복 게임하고 게임 끝나 자 고고 고고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빌리언 많은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서 팬클럽 가입, 팬카페 가입 많이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마이크 이걸로 나가고 있어요. 1분 남았나요? 예. 900m. 900m 800m 저기 돌밖에 없는데 그게 어딨어? 우와 저기다 어디? 저기 우와, 오른쪽에 우와 아닌가? 여기라고요? 바뀌었다. 우와.
아닌데? 저 위에 있는 거, 저 위에.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 봤는데. 어. 바다가 보인다 그랬는데? 이거네, 정원 펜션. 어디? 이게 정원 펜션, 뒤에 정원 펜션이라고 썼는데. 정원 펜션 맞아요? 여기 오는 사이에 여기 오른쪽에 정원 펜션이에요. 아, 이거 몰라. 어. 아, 저 정원 펜션 맞지? 어. 흉가 체험 저녁에? 와, 좋아요. 아, 네. 싫어. 뭐한다고? 흉가 체험. 아, 너. 흉가 없을 텐데 다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들어가는 게 맞나? 다 먹었어요. 이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 빨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잘했어요. 내가 맞다 저기서. 그래.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에요? 왼쪽. 어 레이가 잘하네. 되게 예쁘다. 레이가 예약했니? 자, 그래, 그래. 좋다. 좋다. 더 올라가는데. 아, 여기 아니야? 아, 씨, 여긴 잘 안 돼. 여기가 더 좋다. 여기 더 좋다. 좋다. 수영장. 어디? 여기 바로 뒤에 있어. 우와. 더 좋다. 이제 수고가 계속 시작될 거야. 별풍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오늘 직원분들도 보고 계실 거야. 네, 아프리카에서 또 저한테 이렇게 밴까지. 내 별풍선 수수료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안테나 정도? 백미라 정도? 우선 좀 짐을 푸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 우리 짱규님, 아이고 이게 수영장이 있구나. 수영장 시간이. 네. 오면서 재밌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왔어? 스윙스님. 네, 저 한숨 잤습니다. 아, 잤어요? 네. 아, 그래. 이럴까 봐. 우리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어요? 아, 차를 나눠 타고 왔나? 네. 아, 둘이 탔어요? 와, 인기가 많더라고 두 분이. 오면서 방송 좀 봤어요? 네, 보면서 왔어요. 스윙스 오다가 이게 와이파이 끊겨가지고. 졸렸는데 어지러워. 졸렸는데 어지러워서? 게임 같은 거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우선 짐을 좀 풀고. 역시 무브 엔터테인먼트는 의리의리하구만! 여기를 다. 한번 숙소를 볼까, 그러면?
어이, 안녕하세요. 네. 우와, 이렇게 넓어? 오, 우마! 아니, 야. 아니, 야, 이, 야, 우리 빌리 형과 함께 한다고 또 이렇게. 야. 여기 또 있어, 여기 안쪽에. 설명이요? 네. 저기 뚱뚱한 분한테 하시는 네. 네. 돼지 네, 같은 여보세요? 분. 네. 네, 여기 저 밑에 있는데 잠깐만. 방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네? 아 그때 말씀드렸던 네. 개인 방 하나 있고 두 명장 하고 생활 하나 저 두 개인가 네 개 있어요. 네 개. 네 개잖아요. 이 안에 다 네 개가 돼 있어요. 아 예, 우회 하고요. 아 저 건물 하나 주차인데 네, 네,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큰 방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게 여기예요. 아, 큰 방이 이거. 예 예. 우리 무브 엔터테인먼트가 또 빌리한 1박 2일이라고 코디 분들하고 막 직원분들하고 또 이걸 또 뭐 오늘도 이렇게 뭘 가져왔구나. 공연 의상이랑 따로 해가지고 진짜 아유 왜 이렇게 또 준비를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이게 다 뭐야 먹을 거랑 네. 이렇게 많이 고기야 이게 다요? 스티로폼 다 킴스클럽에서 킴스클럽 털네 아 이게 다 뭐야 아 진짜로 와 으리으리하다 진짜 이거 아 이게 좀 드디어 예, 우리 또 음란도가 왔습니다 자 내가 찍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뭐가지 돌아가는 줄 알았네 진짜 다 먹었네 에? 다 먹었어 뭘 먹어요? 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어쨌든 짐을 좀 빨리 풀고 모여가지고 빨리 우리가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예 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에? 거기에다 짐을 풀 아 우리들은? 우리 위로요? 방구 냄새님 자 우리가 게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형 짐 우선 풀어야 돼 우리가 게임을 해야 되니까 빨리 아 형 오랜만에 드니까 지훈아 너의 소중함을 느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드니까 아주 모가지가 막 지훈이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좋은 기회였어 자 올라가서 우선 짐을 푸시죠 우리 따라오시죠 네.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빨리 풀고 얘기도 하고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만들까요 형님 음식을 여기서 더 밑에서 여기 아까 우리 내려가면 그 빌리언 방 앞에 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음식 거기서 게임을 먼저 진행하는 게임을 그럼 그 근처에서 하실까요 네. 아, 내려가시죠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아 좀 더 내려가면 또 있나 아 하나가 또 있었구나 아 저기 그렇지 좋습니다. 아 저기도 있구나. 아 음식을 여기 안에 여기가 좋더라고. 여기서 하는 거고. 자 안녕하세요.
아, 음식을 여기서 하나요? 네, 아마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여기 좋다, 좋다. 그럼 여기 의자를 깔고. 네. 아. 여기서 의자를 아. 저쪽으로 다 해가지고. 1년 재우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아. 가지고 이거를. 형, 하지 마셔. 형, 일하러 온 거 아니야. 하지 마셔. 아유, 아유. 여기 다 제작진들이 있어. 하지 마셔. 앉으셔. 이런 호사를 누리는데.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형님한테 이거. 그걸 형이 일을 하면 내가 형을 안 돼. 앉으셔. 우선 여기 이걸 좀 당겨서 햇빛이 저쪽에서 오니까 카메라가 저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이것도 당겨버릴까요? 그리고 카메라가 가운데.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당겨야 될 거야. 그러면은 갖고 간다. 그러면 이제 짝 선정 게임을 할 때 자리를 여기 빌리어 앉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저기서 진행하면 되겠다. 네. 앉으셔. 앉으셔. 쉬셔. 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앉으셔. 앉으셔서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내가. 음료수 있나? 음료수. 음료수 있으신가? 음료수 같은 물 같은 거라도. 여기 다 있어. 갖다 놨는데. 그럴까요? 음료수. 여기 있구나. 물. 물이라도. 음료수. 종이컵만 주셔. 좋아, 좋았어. 아이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오셨지? 고블리님이랑, 네. 지훈씨랑 오면서 무슨 얘기 좀 했어요? 이름 외웠어요. 네, 멤버들 이름 외우고. 멤버들 이름 외우고. 아니, 반면에, 요 둘은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잠만 잤대요. 아, 뭐, 그럴 수 있어. 빌리언 지금 공부하세요. 빌리언 퀴즈 나갑니다, 이제. 빌리언 퀴즈 나가고, 예, 빨리 맞추는 분에게 선제권. 예, 짝 선제권 드려요 저희가. 잘 맞추셔서 원하시는 분과 꼭 짝이 되셔서 맛있는 점심, 점심도 아니야 이제 늦은 점심인데 또 뽑을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는 벗다 아니 우선 뭐 움직여야 되니까. 아 나는 어색하다. 어색해요? 이런 호사를 노릴 줄이야. 아이 뭘 또 호사야. 항상 뒤에서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앉아서 그냥. 아이 무브가 대단해. 이거 봐봐 이거. 저 사오신 거 봐. 어우 고마워요.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고맙고. 오늘 그분 어디 있어요? 우리 촬영 우리 같이 참가하기로 하신 분 한 분. 그럼 일하고 계시나 촬영으로? 잠깐 찍으러 오셨어요. 그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됐어. 갑자기 시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이 되는구만. 이런 좋은 기회를. 보드릴게요. 아유 오늘 얼마나 많이 사왔어 저걸. 아유. 보고 싶으면 가도 되오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럴 수 없지. 양보할 수 없어. 어디? 아니 공연 정도는 보러 오셔도 돼요. 공연은 7시에 있는 공연만. 근데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또 이렇게 어쩔 수 없게 또 초대받지 이렇게. 않은 손님이 오래 계시는 건 민폐입니다. 카페에 홍보 써져 있더라고요. 7시에.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나? 버스도 없을 텐데. 그러게 7시에 그것만 보러 오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빌리언 중에 한 명을 내가 2MC를 해볼까? 아니면 카메라 감독님. 찍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냄새 나서 지금 씻어야 되는데. 씻고 와, 씻고 와, 시간 있어. 냄새 나? 씻고 와, 씻고 와, 샤워 빨리 여기서 1층에서 해. 여기서 빨리 샤워하고. 와. 괜찮아, 남자는 그게 페로몬이야. 페로몬이에요. 민폐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빨리. 물 민폐 우리. 빨리, 냄새로 어필. 빨리 씻고 와, 빨리 교희야. 빨리 씻고 와!
냄새로 어떻게 꽃단장. 빌리언이 짐을, 빌리언 숙소를 저기로 하는구나. 참, 이런 날도 오네. 나는 항상 신기. 난 꿈만 같아. 아, 이게 부치겠어. 진짜 우리는 방송만 하면 되게 딱 해주시는 거 아니야? 캠프는 처음 오시는 거네. 몇 번 갔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고추 캠프였죠, 다들. 그래서 정말 전혀 설레임 없고 정말 술과 난장. 그런데 오늘은 남자가 부족해. 그러게. 빌리현이 여섯 명인데 한 명이 빵꾸 나가지고. 왜? 응? 아니 곰탱이가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근데 걔 저기 노량진 아니 청담동 방송 끝나면 좀 시간이 늦어. 많이 10시나 그 정도. 문제는 다 아저씨라니요. 아 무슨 말이에요? 21살, 26, 28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만 30일 때인데. 지훈아, 네가 일로 와. 내가 카메라를 들게.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니 팬인데. 아 원래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뽑으려고 그랬는데 40대 분들이 신청 안 하시더라고. 아 그래? 어. 민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20대만 신청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조금 마음 한 켠에는 좀 그래. 아니야 형이 와준 거지 뭘 또. 아니 그리고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바예요. 왜냐면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거지. 형이 진짜 이거를 무슨 난 진짜야. 여기서 진짜 어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야 사람이 어 리얼리티 있게 진심을 다 해야지. 여기서 선긋고 시작하면 무슨 재미냐고. 이래서 주책이라는 네. 거지.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걸그룹 빌리언 많이 검색 부탁드릴게요. 빌리언 검색어 올라가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난리 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좋겠다. 저 빌리언도 되게 휴식이잖아. 그쵸 빌리언한테도. 근데 저 친구들 지금 자고 싶을 거야.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 그래도 그래서 빨리 우리가 게임을 하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예, 여기는 지구대가 없어요. 나 못 믿니? 못 믿겠지. 걱정 마. 여기 매니저분 계시잖아. 이따가 하령 먹읍시다. 이따가 또 공연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검색해 주셔야 돼. 이렇게 다들 안 오지? 빌리언? 아, 나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걸그룹보다 네. 코디한테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경우가 있어. 오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도 뭐 그 예전에 저 카라 카라 그 저 쇼케이스 중계할 때 보니까 코디 분들이 되게 예쁘시더라고. 귀여운 친구 많죠. 우리 그거 없나요 혹시 그거 뭐 그 형 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거 없나? 차에. 우리 에그 두 개지 지훈아. 6월 1일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아이패드를 펼쳐놓자. 다른 친구들 왔을 때도 같이 다 댓글 볼 수.